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. 2019년도 참으로 힘드셨죠? 무신국에서 알려드린 드립자 비왕하시고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건강들 하셨겠죠? 새로운 2020년 경자년에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아군을 물리치는 비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신문지를 좀 돌돌 이렇게 마르세요. 많이 마르셔야 한꺼번에 확 안 탑니다. 신문지를 양은 냄비에 이렇게 먼저 불을 붙이세요. 다음에 쑥을 위에다 올려놓으세요.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집안 방마다 다 둘러내세요.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둘러내신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버리시면 됩니다. 아파트일 경우에는 현관문 밖에 미리 물을 준비해 놓으세요. 물을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문 밖에서 이 탄 재에다가 혹시 불씨가 있을지 모르니까 물을 부어서 밖에다 갖다가 꼭 버리세요. 집 안으로 다시 들여오셔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서 밖에다가 버리십시오. 봉투에 담아서. 왜 이 비방을 권하냐면요. 악기잡기 귀신들은 신문지에 기름 냄새도 싫어하고 쑥 냄새도 싫어합니다. 그래서 멀리 경자년에는 애운한 액살들을 멀리 젖히시고 재수 많이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거니 경자년 해운년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제가 두 번째 비방을 한번 더 알려드리겠어요. 이렇게 배를 접을 거예요. 방이 세 개면 세 개를 하시고 네 개면 네 개를 접으셔야 되세요. 고춧가루를 요 속에다가 넣으세요. 이렇게 한쪽에다가 중국산 고춧가루는 안 되나요? 국산 고춧가루만 꼭 되나요? 관계 없습니다. 안방이면 안방에다가 화장대 위에나 아니면 문에서 하든 가까운 곳에 요거를 열 하루를 놓으세요. 그래서 요거를 열 하루를 놔뒀다가 다 걷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걷어서 세 개를 이렇게 포갭니다. 이렇게. 요거를 어디다 하냐면은요. 현관문 안에 남쪽에다가 벽에다 붙이셔도 돼요. 낮게는 붙이지 마세요. 대신에 조금 중간쯤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입니다. 뭐 테이프 몇 개 붙일까요? 이런 거 묻지 마세요. 이 방법은 2021년도 설날에 양은 그릇에다가 이 배 모양을 놓으세요.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현관문 안에서 불을 붙이세요. 현관문 안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밖에서 붙이시면 안 돼요. 이 방법을 잘 해서서 재수 없는 분, 막힌 분들은 특히 운이 많이 트실 거예요. 꼭 하시기 바라시고요. 여러분 돈대박 나십시오. 이 방법 잘 하셔서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붙입니다. 아이고, 이게 잘 안 붙었네요.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를, 아이고, 떨어졌네. 다시 붙여볼까요?